사시는 엄마, 통증이 점점 심해지시는 모양이다. 손 왜 그래? 아파. 여기를 멍든 건가? 차 무릎. 됐다, 뜯어봐. 뜯어봐. 왜 아프고. 작년 가을, 팔목이 부러져 대수술을 받으셨던 엄마. 부셨구만. 이러면 복고 안 하면 나고 요리가 제일 제리고 아프다. 이게 조금씩 병원을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통증 때문에 파스를 붙이는데 파스가 오늘 날이 뜨거우니까 녹아버려가지고. 막내딸 걱정에 수술을 마치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가기로 달려오셨다. 가세. 회사 갔다 병원 갔다 오게. 장으로 주고. 병원에서 잠깐만 빼놓고 가. 일단 갔다 오면 되지. 아프다 하지 말고. 갔다 오면 장 다 끝나버려. 하루 안 한다고 망하겠는가? 가게. 맨날 그래, 아프다 하지 말고. 그래, 갔다 오면. 있나 가게 했다. 말 나온 김에 가야지. 이제 가도 못해. 서둘러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하는 정숙 씨. 병원에 자주 모시고 오지 못한 게 내심 후회가 되는 날. 그리고 오늘 가면서.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냥 딴 데 쉬고 싶군요. 병원에 온 김에 엄마에게 정밀 검사를 받게 한 정숙 씨.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자꾸 뼈가 부러지시니 다른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다. 네. 네. 잠시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오랜만이시네요. 살이 너무 많이 아파. 손이요? 일단은 잘 붙었는데요. 일을 많이 하세요? 조금 덜 되구만요. 골절 후유증과 과로 때문에 통증이 생기긴 했지만 수술 부위엔 별 이상이 없다는 소견. 그런데 골밀도 검사하셨는데 요 수치가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인데 그 수치가 2.5보를 훨씬 넘어서 거의 마이너스 5에 가깝잖아요. 손목 아니라 이제 고관절 같은 데가 부러지시면 훨씬 지금보다 더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뜻밖에도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엄마다. 상황이 그러면은 일을 안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 너 다쳐봐야 정신 차린가? 파이팅 해가지고, 예? 잘 사세. 하나, 둘, 셋. 파이팅!